질문 요약을 하면 지금 C샵을 공부하시는데 이게 메소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거는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그 화면 자체, 그러니까 참조하는 거 많다고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정리해 놓은 거를 도큐멘트라 그러거든요. 네. 도큐멘테이션 했냐 막 그런 API 도큐멘트라 그러는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실 다 그냥 도큐멘트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럼 도큐멘트만 갖고 내가 이걸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많이 익숙해지지 않은 거야, 그쪽에. 원래 보면 보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래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은 쓰는 것만 이렇게 대충 익혀져요. 예. 그래픽 쪽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노 커먼을 잘 이용하시면은 뭐 마야 메스크립트라든지 뭐 맥스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3JS라든지 다른 뭐그 3D 그래픽스 쪽에 있는 API들도 대충 보면 보이거든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도 지금 우리 친구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몇몇 잘 쓰는 건 아는데 나머지 거 너무 어렵다고, 그죠? 네? 나머지 것들은 이미 내가 익숙한 거야. 근데 나머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미 익숙했던 것들 내가 자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네. 공부해 나가는 방식 일단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냐면, 예를 들면, 그래소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뭐래, 이미지로 나오고, 그걸 컴포넌트끼리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코딩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되게 많이 뜯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수 있냐. 왜냐면, 파이썬 C#이면, 어떻게 할수 있는 수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뜯어보면서 따라해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그걸 뜯어보려고 해보니까 뜯어볼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단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단 그 지금 온더 라이트 트랙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다 그런 식으로 원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잠깐만요. 지금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잠시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엑셀 있죠, 엑셀. 엑셀 표에다가 지금도 있는데 엑셀 표에 보면 밑에 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포인트, 지오메트리, 커브 해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코딩 짜놓고 다 거기다 넣어놨어. 다. 그래갖고서 펼치면 거기 안에 막 여러 가지 예제들이 되게 많겠죠. 저도 막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 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막 구글링 하고 했던 것들도 어쨌든 내가 했던 코드들을 거기다가 엑셀 파일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F 해가지고 뭐 커브 치다 보면 커브가 나온 게다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커브 넣었을 때, 아, 얘는 넙스 커브니까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갔고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만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거든요. 저만의 어떤 그 헬프 파일을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이그젬플들 다 모아놓은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좀더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말씀드렸죠. 그 DLL 파일 만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 이제 코딩 같은 거 하다 보면 폴더 스트럭처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코드를 짜서 나만의 어떤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C샵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익숙하고 나머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아직까지는 초보인 거야. 그죠? 이 상태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계속 그냥 노출되세요. 계속 익숙해지세요. 이게 언제 쓰이지? 이게 왜, 이 인풋이 왜 이거지?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구글링을 하시고, 뭐 이렇게 이그젬플도 찾아보고,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 이그젬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항상 거기 보면은 그 도큐멘트에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뭔가 해놨다고 치면은 이거를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나중에 그 텍스트 파일 혹은 그 C#이니까 CS 파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모아놓는 거야, 패키지를.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라이노 커먼에서 아 이게 이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비랩이랑 서피스랑 뭐 폴리라인이랑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게 잡히면서 메소드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그 그라스호퍼 요 아니 그라스호퍼 이전에 그 라이노 커먼 개발자가 이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API 만들었구나로도 이제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가. 예.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라이노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쟤는 저렇게 만들었구나. 아 쟤는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개발자의 마인드로. 그러면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면은 친구 것도 만들 수 있겠지. 예. 이런 단계로 쭉 나가면은 어떨까? 공부 전략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구현하기 있어서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함수가 되게 길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받아요. 똑같은 걸 구현함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길어지는 것을 대체할 게 그 도큐먼트라는 API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꺼내 쓰는 게 예를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뭐지? 저도 그 C샵 라이노 C샵 블로그를 하고 하긴 했거든요. 그냥 제가 공부해서 자꾸 올리는 건데 그런 거 거기서 좋아요. 보면 네. 그래서 보면 그 제가 했던 거를 보면 그 되게 처음 보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되게 짧게 구현한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보면 그 아웃 오브 컴포트 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메소드를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자, 저는,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C샵 강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API를 최소한으로 썼을걸요? C샵 API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마. 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써야 되는 API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도대체 그 엔진 자체에 접근이 안 되는 API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넙스커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받아내야 되는데, 아니면 도큐먼트에 레이어를 갖고 온다던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톨레런스 값을 갖고 온다던가, 라이노 그 도큐먼트 파일에. 이런 것들은 API가 없으면 가져올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이런 것도 무조건 API 써야겠죠. 예. 네. 이건 복잡하든 안 하든 상관을 떠나서 이거는 코딩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아니야. 그냥 API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얼만큼 잘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를 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오메트리. 뭐 벡터라든지 어떤 뭔가를 컨디션 체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내가 우리가 셋 오브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라인에 던지면 서피스가 나오고 면이 나오고 라인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포인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네. 포인트만 나오면 우리는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포인트들 어떻게 매니플레이션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건 수학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라이노 API를 안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가르칠 때나 내가 쓸 때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어차피 라이노에서 이거서 작업한 다음에 여기서만 할게 아니라 딴 데서도 해야 되거든요. 웨브에서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스위프트로 뭐 iOS 앱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려면은 이게 도무지 안돼. 이렇게 하면요 나만의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게 되면은 그래서 벡터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정말 핵심 코어가 되는 그래픽스 쪽 디자인 쪽에 대한 거는 저는 될수 있으면 라이노 API를 안 써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 갖고 와서 제가 그냥 거기서 다 써서 만들어 버리죠. 그래야지 이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저쪽에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러 가지 쓸수 있고 또내 개인적인 지오메트리 라이브러리가 계속 인리치 그러니까 더 점점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거를 얼마큼 디플로이먼트를 빨리 할수 있냐 뭐 이제 그런 쪽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API에 의존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외 밖에 못 나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라이노로 프로젝트 예전에 이제 한창 라이노 쓸 때, 이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만 라이노에서 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만. 나머지 거 핵심 코어 부분들은 다 그냥 제 걸로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벡터부터 시작해서 싹다 돌리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결국 라인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풋 들어오고 아웃풋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 라인에서 아웃풋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셀업 그 넘버를 내보내도 되지만 지오메트리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비로소 라인의 API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리 컨스트럭션에 보내버리는 거지. 네.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간 핵심 알고리즘은 굳이 라인의 API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하고 할 때는 이제 라인의 API 쓰는 게 편하죠. 왜냐면은 그냥 뭐 distance to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다 프로덕트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크로스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것들 할 경우에는 이거 다 일일이 해줘야 되면 얼마나 귀찮아. 근데 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 API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적용 레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전략을 펼쳐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노 C샵 강좌도 지금 올리다가 그 뒤에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좀 많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쪽 거를 하게 되면 제가 저도 그쪽 좀 해가지고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라가지고 라이노 C샵 퀘스천 거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도큐먼트 API에 되게 많이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해야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API가 아,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라고 아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API를 딱 보면 그 안에서 개발자가 뭐 해놨을지 대충 상상이 가요. 아, 얘 여기에서 분명 이거 해놨겠구나. 이거 원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네.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API를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다 API예요. 그쪽에서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걸 여러 줄로 해가지고 친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오히려 여러 줄로 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API로 제공된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사실 이거는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좀 약간 시간 낭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네 API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고 알고 싶은 건 지오메트리고 컴퓨테이션인데 기본적인 API만 알면은 그 외 것들은 굳이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그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그 하는 그 CFD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면 이 소프트웨어 쓸 수가 없다니까.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럼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배운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PI도 약간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그 수준 그 영역에 에너지 소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쪽 일들은 좀 제 수준 전 지양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쓸데없는 것들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시키면서 일부러 좀 안 해. 대충 하거나 막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API를 내가 만약 라이노 가지고 평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해놓으면 좋겠지. 근데 특정 수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어차피 그냥 지오메트리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만들어 놓고 써도 되고 그냥 정말 불가피한 부분들 그런 건 라이노 API를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데이터 갖고 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다이나모 레빗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전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오메트리 컨스트럭션은 어디나 다 똑같아.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에 BIM이잖아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니까 라이노 API에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잖아. 라이노 지오메트리는 사실 뭐 그냥 지오메트리 데이터밖에 못 갖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레빗 같은 경우에는 빌딩 인포메이션 다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API 열려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API가 정말 중요해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지향점에 있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고 앞으로 난 어떤 거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그런 관점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겠지만 API를 바라볼 때 너무 그쪽으로 이제 목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동의하는 부분들은 네, 챙겨 가져가지고 가져가셔서 네, 계속 이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더스트리를 이끌어 나가실 새싹꾼들이니까 잘 자라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